저 필립이랑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올게요. 오늘은 어쨌든 축하해주기 위해서 왔는데. 그럼 필립 씨가 이해해야지. 필립 씨도 쌓인 게 많았나 봐. 나 아이스크림 땡겨? 나? 맥주 한 잔 하실까? 싫어? 맥주? 그래 마셔. 그래, 그래. 마셔. 맥주, 맥주. 여기는 지난번에 동서랑 같이 거기서 먹었던 그 집인데 다른 건 난 기억 못해도 술집은 딱 한 번 보면 알아. 남양주 일대 술집에요. 최하나 씨 사인 없는 집이 없었어요. 됐어, 됐어. 그 없는 집이 그 자랑이야. 요즘에 흉내야. 요즘에는 술들도 많이 안 먹고 그렇더라고. 재미없는 세상에 되어가는 거지. 일찍 들어와. 신기하지? 뭐가? 할머니 생신을 챙기는 날도 오고. 저런 날이 올 거라고는 현재가 생각을 못했던. 할머니 생신, 그치. 할머니 생신. 그치. 처음이야. 그치, 맞아. 할머니 생신을 우리가 챙겨본 적이. 그치, 우리가 모시고. 그때 군부대 나와서 휴가 나왔을 때 같이 술 한잔 했을 때 한번 너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. 너가 민아 씨랑 재수 씨랑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좋게 안 본다. 응? 형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. 근데 대화도 안 하고 기사로만 보고.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막 부르니까 막 어색해서. 민아 씨랑 얘기해 보니까 느낌이 어때? 민아 씨? 민아 씨 아름다우시지. 응. 아름다우시고. 너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 아까도 뭐야? 보니까 손 꽉 잡고 있더라고. 부럽더라고. 좋아. 내가 혼인신고하고 그러려고 했을 때 형이 반대했었잖아. 꼭 굳이 신중하게 하라고 했지. 신중하게 하지 않았어. 신중하게 하라고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백 번 생각해서 결혼 혼인성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. 어? 그 누구한테나 물어봐. 아, 그러니까. 그 처음에 있는데 누가 쉽지 않은 거야. 맞아. 정말 동생을 위한 형, 형이면 쉽지 않은 거라고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그냥 이해해. 왜 결혼을 생각을 한 거야? 아니 굳이 결혼 안 해도 되잖아. 어? 그냥 연애하고. 응? 근데 너가 왜 결혼을 하게 됐는지 나는 그 이유가 궁금해. 내가 이런 여자를 과연 또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? 그러니까 내가 했겠구나. 빨리 결혼을 하지 않으면 뺏길 것 같은? 떠날 것 같은 느낌? 것 같은. 남 같으면 그냥 네가 좋으면 해. 뭐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거지. 근데 형이니까. 그 느낌 뭔지 떠나지. 알아? 너가 얼마나 어린데 왜 떠나 너를. 너가 떠나면 너가 떠났지. 민아 씨가 왜 떠나. 안 그래? 가족이 뭐야. 어? 같이 정말 얘기하고 진심을 오고 나누고 미국에서 그렇고 고생하는 거 아버지 얘기 들었는데 그런 막 그런 일 있을 때 형 생각은 안 났어? 솔직히 우리가 미국 갈 때 형 때문에 가는구나라고 나는 생각했어. 무슨 말이야? 형 때문에 형 지원해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. 셋 다 키우기 힘드니까. 엄마가 힘드니까 수지랑 너는 아빠한테 가서 좀 자랐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. 진심? 진심. 처음 들어. 처음 들어. 난 이런 얘기를 형한테 굳이 안 하지.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미국 갔으니까 내가 뭐 형 생각을 하겠어? 그래, 잘 살겠구나 하고 있겠지. 왜? 대학교 들어가는 준비한다고 엄마가 그렇게 형만 챙기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가지고 형 그거 준비하는 거에 풀 지원을 해주지만 수지하고 나는 뒷전인 것 같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. 옛날엔 그랬잖아.